오늘 인류학 이야기 34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그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특히 한글은 그 표음문자인데도 그 문자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의미를 담은 표음문자라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흔히 그 문화는 거의 뭐 이꼴 언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어다. 이게 뭐 여기 체계란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언어 체계다. 그래서 문화를 흔히 이제 이걸 다 합쳐서 문화 문법이라고 하죠. 문화. 언어에는 문법이 있으니까 문화 문법이라고 하고, 문화는 때때로 문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문장이다. 이런 게 다 이제 전부가 그 문화는 언어다. 문화체계, 언어체계. 문화는 문화 문법이다. 또는 문화는 문장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또는 그 지역의 언어체계를 잘 연구를 하면 사실 그 문화의 그 법칙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언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인문학, 오늘날 그 인문학에서 언어학적 그 훈련이 없으면 이제 인문학이 어렵다 하죠. 특히 언어학 중에서도 구조언어학, 이렇게 구조언어학을 알아야 그 말하자면 인문학의 구조 언어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의 그 수학 비슷해요. 우리 자연과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학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뭐 자연과학이 수학이니까. 마찬가지로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해서 말하자면 구조 언어학을 알아야 그 인문학을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구조언어학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그,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예를 들면, 지우개가 있고, 뭐, 제가 있고, 이걸 사물이라 합시다. 구조언어학의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사물, 이게 이제 오브젝트라고 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오브젝트도 다, 사물과, 언어라는 걸 이제 좀 말하자면 기호체계라 말할 수 있겠죠. 기호체계. 체계. 사물과 언어의 관계는 임의적이다. 이 한마디로 다 이제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다. 이 한마디로 그 다 이제 사실 요약할 수 있어요. 사물, 오브젝트와 언어는 기호체계입니다. 사물과 언어의 관계는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이럴 때 제가 이제 박정진입니다만은 지금 뭐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내가 박정진이라 그러면 다 내 친구들이 박정진이라 불러요. 그럼 박정진이 부르면 나야.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내가 날 때부터 박정진 아니죠. 난 뒤에 붙인 거죠. 언어 체계에 의해서 붙인 거란 말이야. 그렇게 다른 말을 붙일 수 있어. 이름을 다른 말을 붙일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거지만은 사실은 임의적이다라는 필연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필연적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러나 언어체계 내에서는 관계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언어체계 내에서 관계가 있는 게 이제 흔히 뭐 기표와 기이라 그러는데, 기이라는 게 어렵게 하지 말고 기호의 의미란 뜻이에요. 이건 기표의 표상, 표시, 뭐 표지, 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뭐 그렇게 의미의 문제와 표지, 표시를 할 수도 있죠. 의미를 기이라 그러고
표지나 표시를 지표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언어가 이렇게 기호가 있으면 그 속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데 그 언어를 붙이는 오브제, 그렇게 사물과는 사물이 있는데 사물과 언어는 관계가 없고 언어 체계 내에서 기표 기 자기들만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호 체계 내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물과 대등하게 인간이 언어를 사용해서 사물에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고 종속되지 않고 사물은 그냥 있어. 사물과 평행되게 내 언어 체계로서 사물을 장악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요렇게 표현하기까지 이제 옛날엔 그렇게 표현을 못 했어. 구조 언어학에 이르러서 언어 체계는 사물과 별도로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임의적이다는 말은 필연성이 없다. 사물과 언어의 관계는 필연성이 없다. 임의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언어 체계 내에서만 이제 통한다는 거죠. 이게 언어와 사물과는 이제 그 평행적이다. 사물 체계가 있고 나는 또 언어 체계가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만나는 부분이 이제 그 언어의 그 표상이 굉장히 강화되면 과학이 되고 언어의 그 표상이 아니고 의미가 강화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강화되면 이제 과학이 됩니다. 이게 뭐 그 쉬운 이해 아니지만 이 과학이 되고 이게 강화되면 시가 되는 거죠. 기표가 강화되면 뭐 흔히 전문적으로는 디노테이션, 그 지시성이 강화된다 그래요. 기의가 강화되면 저 코노테이션, 함의성이 강화된다는데 간단히 말하면 그 표시나 표지 행위가 강화되면 과학이 되고 의미가 강화되면 이제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풍부한 의미를 생산하죠. 똑같이 뭐 사물을 보도 다른 의미를 생산하고 시를 생산한단 말이야. 근데 과학자는 그거 달라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여기 기호체계가 객관적, 이게 이제 객관적이 되죠. 과학이라는 게 나중 객관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게 되죠. 그죠? 객관적. 객관성에 이제 도달하는 거고, 뭐 시인은 뭐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성이라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독립적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것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구조언학 이전에도 사실은 그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특히 뭐 한국인이니까 한글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니까. 그리고 철학 인류학자로서 우리말로 철학을 해야 가장 우리적인 철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아닌데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도 마영 사용하지만은 우리말 가장 우리말의 고유한 우리말을 가지고 철학을 얘기할 때 우리 것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세계화했을 때 또 이제 우리 한국 철학이 세계화되는 것이겠죠. 그런 이제 언어의 이제 기본적인 그 이제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그 표를 보면 한글은 그 천지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뭐 천지인 세계관 때문에 한글이 태어난 건 아니야. 한글은 그 사람의 그 일종의 음성 발음 구조 발성 기관이죠. 이 발성 목구멍에서부터 발성 기관과의 에서 발성하는 그 소리를 그 아설선시후 이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서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발음 자체를 하는 게 천지인이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 한글 속에는 천지인 사유체계가 들어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봤을 때 제일 밑에 보면 그죠? 이 삶이라 할 때 우리가 우리 삶다 생활 이거 삶이라 하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스퀴즈한 거야. 압축한 거란 말이야.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사람이 사는 게 사회인데 사람과 삶이 관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 한글을 보면 재미있어요. 사람에는 라에 미음이 붙었죠. 우리 천지인 할 때 땅을 의미하는 미음이 땅에서 사는데 사람이 완성되는 건 사랑이야. 이응이 붙었죠. 미음은 땅이고 이응은 동그라미죠. 요게 미음, 사람의 미음이 같다고 요게 랑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지인 사고라는 건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이고 사람은 이제 서 있잖아요. 각이고 서 있잖아요. 근데 요 그 점과 이 원과 이것이 이제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나 사람을 말할 때 나가 있고 너가 있잖아요. 여기 뭐 한문으로 여도 되지만 그냥 물이라는 게 다 나 너야. 나 이외의 것은 다 물이야. 그런 점에서 근데 재밌죠. 나라는 니은에 아를 하면 나가 되고 거꾸로 너 어를 붙이면 너가 돼. 근데 이게 남이잖아요. 너라는 건 남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뭡니까? 남을 나타내면 미음자가 붙죠. 재미있죠? 남을 나타내면 미음. 땅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나 이외에 남을 규정해야 되는 거야. 남을 규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말이 삶, 사람, 사랑. 나, 남, 우리. 우리에 보면 그 이응이 붙어있죠. 남, 이제 미음이겠다. 우리, 나, 너를 합친 게 우리죠. 우리를 할 때는 저 동그라미, 이응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천지인 원방각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말을 그 만들어내는 그 조어의 원리 같은 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모가 많이 들어가면 방, 땅을 나타내고, 땅에, 사람은 땅을 디디고 쓰잖아요. 땅을 들고 서서히 사람이죠. 그게 들어가 있고 그게 완성되는 것은 원으로 자꾸 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이 시옷 이게 사람인도 일이지만은 그 뭐 어질린도 여기에 또 두 개 또 붙이잖아요. 일 붙이는데 시옷이 나와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삼각형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삼각형이 되어서 수직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삼각형이 됐을 때 수직이 가장 완전하게 꼭지되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의 그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단어를 확충하는 과정이 다 그 천지인 사유와 관련이 있고, 원과 방과 각, 그 다음에 이응, 미음, 시옷, 그 다음에 그 원방각에 이제 이 수평, 수직, 점 이런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천지인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인격을 나타내요. 이게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고 나와 너 남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돼야 돼. 나와 너가 우리가 돼야 돼. 사랑과 우리는 다 이응이 있어. 이응이. 남에는 미움이 있어. 나에는 사람 시옷이 있고 세모가 있고 수직이 있어. 이게 하나의 단순 기호 같지만은 한글 체계는 바로 이제 기호 체계가 의미 체계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알, 곰, 단, 무, 신, 선, 선, 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글 체계가 재밌어요. 이 알이라는 게 달걀 할 때 계란, 알을 나타내고 이 알이라는 게 또 태양을 나타내. 태양이 뭐 동그랗잖아요. 동그란데 하늘에 있는 알이겠지. 그지? 알. 이게 금이라는 거 빛난다. 이게 빛난다. 이게 나중에 권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금속이라는 게 다 권력을 나타낸다. 근데 다 알이야. 곰,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이 나와, 곰. 곰이 이 변천에가 곰이 감이야, 신이야. 검이 또, 검은 뭐야? 당군 왕검하듯이 옛날에는 왕은 말이죠. 검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왕의 그 표시입니다. 그 검을 가지냐, 안 가냐. 그래서 검을 주면서 왕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같아. 그 다음에 단자도 보면 이제 당군이 나무목에 있는 단군과 이제 재단 단자. 처음에는 나무에 신앙을 하다가 나중에 재단을 별도로 만들어. 헐도자 이 단재, 재단을 만든단 말이야.
박달나무 단자가 재단 단자가 되는 거야. 단.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단. 이게 소위 그 이제 내단이라는 것과 통하는 건데 이러한 것이 사람의 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문제야. 그러니까 아 단군 박달나무 단에서 재단 단자 이것은 몸에서도 이 단전이라는 것을 하나의 뭐 재단처럼 모셔야 되는 거야. 단전이라는 게. 그 몸의 중심이죠. 중심. 이게 몸의 중심이란 뜻이야. 그다음에 무자도 마찬가지도 이거 무당 무자, 무당 무자, 그다음에 무인 무자, 무술 무자, 그다음에 춤출 무자, 없을 무자, 이것도 다 통한단 말이야. 원래 춤을 잘 추려고 하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 자기가 있으면 춤이 된 게 아니야. 내가 없어야 돼. 자기를 잊어버려야 춤을 잘 춘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경지에 가야 제대로 춤을 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무당을 지무라 그래. 춤을 안다 해서 지무라 그래. 그리고 또 뭐 무당이 이제 그 청동금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다 관련이 있다는 거야. 무가. 신도 마찬가지야. 몸이 있고 몸신, 믿을신이 있고 귀신신이 있잖아. 이 새신, 이것도 새롭게 된다 관련이 있고. 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그 산에서 그 선도한다 할 때는 뭐야. 사실은 육아로 보면 선하게 되려고 선도하는 거거든. 선이 선이야. 그다음에 그 불교의 참선 이것도 마찬가지야. 신선선이나 착할선이나 참선선이나 이게 다 통한단 말이야. 우리 발음은 선이잖아. 그다음에 선, 영어로 이제 표현하면 선, 아들로서 의미의 선, 태양으로서 선. 그다음에 별의 의미가 이제 이응인데 니은은 이응으로 되게 변하잖아요. 성, 스타. 이거 다행히 이제 전부 S자, S 선, 선, 스타이 전부 다 영어로도 S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섹스할 때 그 남성 여성 할 때 성, 슈어네임 이거는 뭡니까? 우리 그 성씨, 성씨 그죠? 우리가 흔히 뭐 그 근세 조선을 이시 조선 하잖아요. 원래 킹덤 왕조 사회라는 것은 왕의 성씨 사회입니다. 왕이 다 이 그 나라를 소유, 나라의 주인이 왕이야. 그러면 그 성씨가 이시 조선은 하잖아요. 그 성씨가 왕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권력을 나타내죠. 성씨성은 권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아버지의 성씨가 권력인 거죠. 집에서도.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이제 왕권이라는 게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예를 들면 패권주의 또 폭력을 동반하잖아. 그러면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그 유학에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왕권에 대해서 나중에 견제하기 위해서 내성 외왕이라 하잖아. 내성 외왕. 밖으로는 왕으로서의 권력을 가지지만 안으로서는 성인의 경지에 가야 된다. 불교로 말하면 전륜성왕 이래 되죠. 그리고 또 뭐 흔히 그 군자, 군자가 되는 게 다 저런 거야. 내성 외왕이야. 그래서 이 세인트, 이거 다 성이잖아. 발음이 성, 성, 성 이래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한글 발음에 이 아설순치후하고 이게 다 이제 만난다는 거야. 아설순치후 이래죠. 소리의 원형은 이제 후음에서 소리가 원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 체계와 단어의 소리 같은 소리의 문제 그것이 의미가 문화적으로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위 이러한 글자 체계만 봐도 우리 그것이 의미가 뭔가 그 의미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파악할 수 있는데 영어에도 보면 이제 S자가 들어가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단어가 많은데 그 인간의 그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S자로 만들어진 이제 글자가 많아요. 많고 또 중요한 키워드, 문화의 키워드가 거의 이제 S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흔히 뭐 스카이, 하늘, 우주, 스페이스,
뭐 어떤 시작하다 스타트, 뭐 여러 가지 있죠. 태양, 태양선, 별, 스타, 뭐 이런 게 전부 다 S자, 심볼, 기호. 하여튼 문화에서 중요한 말들이 거의 다 S자로, S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S자. S자로 시작하는 게 많아요. S자. 이거는 이제 보면 이제 운동을 나타내고 운동을 나타냅니다. 주로. 근데 이 운동을 나타내는 것이 또 예를 들면 권력을 가져요. 권력을. 아까 그 나듯이 이 소네임, 세인틱이 다 권력이, 이거는 권력이고 이게 권위잖아요. 같은 이제 그 서로 통하죠. 그래서 이 인류의 그 이 언어 단어를 살펴보면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그 알 수 있죠. 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S자가 운동을 나타낸다는 이제 얘기와 더불어 중요한 인간의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게 다 이 선, 스타, 섹스, 서네임, 세인트 이렇게 수용돼 있고 이 밖에도 S자가 뭐 한 수백 개가 됩니다. 그래서 S자로 중요한 문화를 설명한 그 이유가 있겠죠, 어딘가. 그것은 뭔가 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S자는. 운동.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문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운동하지 않으면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그, 언어 생활 자체에도 보면 동서양 문화를 막론하고 전부 다 그 언어에 이미 그 세계관이 다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히 그 한글 문화의 키워드, 이것은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그 소리는 같지만은 의미가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의 다원다층의 의미를 생산하고 또 그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어떤 문화의 패턴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발음과도, 우리 한글 발음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 오늘 뭐 언어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고 이 언어 체계가 바로 문화 체계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발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천착할 때 그것을 또 한글 발음을 토대로 철학 체계를 만들 때 우리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